별로. 내가 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고. 아, 조금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글쎄! 동영상을 안 누르고 진행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그냥 서 있네. 아, 너무 슬프다. 오늘의 무기야, 이건 막대기, 응? 이스틱이 나의 메서드, 방법이야, 응? 자, 어떻게 우리가 레니 호인이한테 감사하다고 했잖아. 어프리시에이트, 감사하다. 모티브. 걔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 게 동기부여가 됐어. 고마워. I appreciate you. 또한 이제 내가 이제 CNN뉴스 분들 자꾸 잘난 척 하잖아. 그래서 얼라이브 살해했더니 내 친구가 CNN뉴스 가르친다 그랬더니 너도 좀쉰것 같아. 무모도 또한 어울써. 네가 제대로 알아듣긴 하냐? 네가, 나 솔직히 100%는 못 알아들어. 내가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단어 실력이 좀 좋아. 왜냐면 영어 단어만 갖고도 미국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해.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문장을 만들어서 전하냐? 그냥 엄마, 밥, 아빠, 돈. 아빠가 꼭돈 주는 기계냐? 니네가 벌어서 써라, 응? 하여간 리얼라이저 알아듣냐고 물어봐. 그다음에 나 이제 그 스코트 영국에 좀 살았다 그랬잖아. 조금 살았어, 조금. 그런데 이제 맨 위에 그와 너무 아름다운 에딘버러. 거기서 쿠키랑 사랑을 했죠. 또 버림받았어. 그녀와 갔던 그 에딘버러 언덕 힐인데 거기 가면 영국에 무슨 장군 나폴레옹을 갖다가 물리친 유명한 장군의 딱 동작이고, 야, 그거 신기하더라. 언덕은 그냥 별 볼일 없어. 영국은 높은 산이 없어, 거의.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마치 그 미시령을 올라가고 쫙 올라가면서 딱 보는 순간, 동해바다가 쫙 보니 감탄하잖아, 그지? 그 식으로 북해, 노을스 옆에 쫙 보여. 보고 싶다.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나 이게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데 딴짓해, 나는. 그래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가 이제 맨 아래 지방이고, 이제 옆에 왼쪽에 웨일즈, 저기 아일랜드가 있어. 노스사우스. 그 북아일랜드하고 남쪽 아일랜드 많이 좀 릴리전 종교 때문에 좀 다툼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내가 있을 땐 그랬는데, 하여간 유나이티드 킹덤은 공식적으로 4개의 부분으로, 아, 파트라고, 4 파트? 그렇게 돼 있어. 그 USA도 이 U가 유나이티드란 뜻이 연합이란 뜻이야. 그래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 연합인 킹덤, 킹덤이고 이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근데 걔들 그냥 스테이트를 왜 짧게 USA 또는 스테이트. 왜? 언어는 브리프리, 간절하게 말하는 게, 우리가 길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그러게 엄마잖아. 엄마한테는, 밥! 아이스크림 좀 먹자! 야, 엄마한테 부하냐, 맨날, 씨, 아이스크림 먹자, 이게. 하여간, 내가 맨날 자랑하잖아. 너무 못가 들었다. 아이씨, 자랑할 그 밖에 없다. 그래야지, 오빠다. 그 다음, 좀, 트래저디. 비극적인 얘기면 난 이제, 버림받았어! 그래서 혼자야. 근데 외롭진 않아. 혼자 사는데. 우리 집은 12평인데, 방수기인데 여기가 하나거든? 그래서 내가 늘 힘들지만 외롭진 않아. 친구들이 잘해주거든. 얼른, 그리고 이제 차를 타잖아. 그 라이드. 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잊어버려. 잊어야 돼, 말했겠다. 엄마한테 혼나고 잊어버려. 야, 요즘 초등학생도 사랑의 아픔을 겪는다며. 잊어버려. 엘리멘터리 스쿨 참 대단해, 대단해. 잊어버려, 뻘개. 그 좋은 일은 잘 기억해. 여러분, 엄마가 늘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거, 아빠가 용돈 많이 주신 거, 다, 응? 선생님이 사랑해 주신 거, 잘 기억해, 응? Remember! 아, 여기 써놨어야 돼. 또 까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장으로 저를 필요 없어.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의사소통이 그냥 단어만 알면 의사소통이 가능해. 그리고 필요하다, 니드란 단어. 아유, 복습했는데 많은 시간이었는데. 아, 아까 열심히 찍었는데, 씨, 재밌게 찍었는데 다 잊어버렸네. 아이씨, 다 찍네, 이거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찍은 적도 있어. 두 번째 까먹었고. 아이고! 하여간,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아침에 3, 4시에 일어나! 아, 저 그렇게 일찍 자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낮에 한 번 자고, 밤에 한 번 자고, 이렇게 자는데, 근데 이제, 3, 4시에 일어났고, 딱 일어나면, get up이지. 근데 갑자기, 문을 떠들여. 새벽 3, 4시에 누가, 깜짝 놀랐고, 뭔 일이 나 혹시 불렀나? 그 보통 일어나고, 아, 드렁큰 가이야, 드렁커드. 술 취한 사람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얼마 전에, 아,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 나 한 대 때리고 그 사람한테 막 두 대 맞을까봐 내가 참았다, 진짜. 아유. 그래서, 그럴 때는 웨이크업이야, 웨이크업. 이 단어는 많이 쓰이니까 조심해. 어? 웨이크업. 영어에 많이 나오잖아, 나. 일어나서, 나 옷을 갖다 두툭해서 나는 취에 약해. 콜드에 약해. 우리가 시원한 거는 쿨이야. 그거보다 조금 더 온도가 오르면 웜이야. W-A-R-M. 웜이고 더워. 그러면 핫이야. 핫. 핫. 그런데 옷을 잘 입고 두껍게. 씩 두껍게 입고 어디로 가냐. 계단을 하나 스테어. 하나 조심히 내려가서 컨비니언트 스토어가. 아, 물론 이제 컨비니언트 스토어 편의점에 가는데, 물론 이제 뭐 먹으러 가지 당연히. 야, 컨비니언트 스토어 뭐 찾으러 가냐. 가서 이제 5 o'clock 이제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 그러면 it's 5 a.m. 오전 5시 저녁 5시는 뭐야 it's 5 p.m.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1200원짜리 1200 커피를 딱 마셔. 그리고 중요한 동작이 그 다음에 일어나. 야, 한 거 아니거든. 야, 한 거 아니야. 상상력 이 나쁜 것 좀 하지 마. 어휴. 그래서 딱 저거 하고 이제 5시에서 이제 1시간 또는 1시간 반 때로는 이제 2시간 또 뭐 하자. 뭐하냐? 이제 그 거기 이제 테이블에 앉아갖고 손님이 5시 됐을 때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 그걸 딱 앉아갖고 꼭 보초를 사야 돼. 보초. 보초는 왜 쓰는 거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에서 그 얘기는 길니까 다음번에 할게요. 그러면서 뭘 듣냐? 교통방송을 듣는다. 야, 내가 드라이버도 아닌데 왜 교통방송을 그 새벽 듣냐? 아, TBS EFM이란 게 있어. 응? 교통방송 그 영어 방송 EFM을 들으면 너무나 어이없는 방송을 두세 명이서 장례했다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하면서 방송하는데 거의 어이가 없어. 야, 나도 어이가 없잖아. 어이없는 내가? 야,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저게 지금 유머라고 하냐? 아, 그때 얼마나 바텀 바닥이냐. 그걸 들어서 키키키키키키 웃는 거야. 래퍼? 아니야, 리드클은 조소에 가깝지. 비난에 가까워. 하여간, 이제 듣고선, 사우숲공원이라는 데 가. 여러분, 아저씨,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민짜다니. 나 몸무게 지금 94kg야, 오늘. 아이씨, 참. 며칠 전에 96.7kg까지 나갔어. 아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 그러면서 워크. 테이크 어 워크 산책을 해. 그 또 이제 방송을 듣는 거 어이없는 사람 또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아침이다. 아이고 캐쳐. 내가 이제 질문이 있어.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아까 5시에 간다 그랬잖아. 새벽 5시에 왜 가는 걸까? What's wrong? 뭐 잘못했을까? 힌트. 내가 보트 쓴다 그랬잖아. 아, 철칙해봐 내일. 어? 아니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따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할게. 그래. Good night. I appreciate you. Bye bye.